선택과 집중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수입니다. 네, 오늘 장중에 2600선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낙폭 축소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장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 볼까요? 네, 불확실성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미국 말을 결국 안 듣고, 네, 지금 뭐 단독 행동에 나서겠다고, 일단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미국 증시도 좀 세게 나왔고요. 그 다음이 시장에 지금 내간으로 변수로 언급은 드렸습니다만은, 예, 환율과 금리죠. 오늘 이제 미국이 깨지는 게 이게 상관계수가 항상 했는데 일단은 환율은 1,400원까지 간 다음에 고점 대비는 좀 밀릴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수가 저점이다 아니다라는 걸 예단할 수 없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동의 확정되는지 여부가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잖아, 그죠? 그거가 발발하고 나야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단기 과락에 따른 반발력은 또 오늘도 네, 과락 다음에 종가 근방에는 일정 수준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환율의 강세 요인은 좀 일시적으로 수급도 많이 몰립니다. 이번 주 오늘이 기아차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이고 내일 모레 19일은 현대차랑 삼성전자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네, 뭐 실제로 제가 현대차 연말에 보유해가지고 뭐 배당금 다 받아내자 했는데 배당도 많이 줘요. 금액이 이 3사를 합치면은 7조 원이 넘어요. 이 7조 원 중에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 현금을 예, 환전해가지고 본국에 송금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가수요가 지금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고점은 좀 다소 밀리면서 또 이력은 조절할 건데 또 한번 뭐 1,400원 터치합니다. 다만 1,400원 위로 막 터치하고 위기가 조장되는 순간이 다가오면은 코스피 지수 양대 시장도 저점권에 이제 진입한다는 거. 이 논리는 거꾸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금리, 지금 원자재 가격 강세도 나오고 이제 금리 인하가 점점 멀어지니까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6%를 넘어가 버렸죠. 이게 오늘 미국 증시가 오장에 그냥 변동성을 일으킨 원인이에요. 작년에 여러분들께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인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반대로 채권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거 채권 커버 악가름해야 돼요. 주식을 팔아서. 채권 가격이 발라가면은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겁니다. 단기 수급이 주식을 팔아서 커버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 지금 교란 요인이자 경계 요인으로 작동된다 봐야 되겠죠. 지금은 어제는 뭐 제가 크게 반등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또뭐 중동 변수 나오고 외환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그냥 어제 저점을 시가 갭으로 빼고 하락해 버렸잖아요. 그죠? 네, 요 부분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점 확인은 그것이 되어야 돼요. 2차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 네, 단행한다면은 그것이 주고받고가 한번 끝나야만이 인덱스의 저점도 확인하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만일에 2차 그 내용이 발발할 경우는 주고받고 한번더할수 있다 했죠, 그죠? 그러면은 시장은 저점을 논하고 움직임 주가가 있을 거라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지수가 저점을 내주고 60일을 내주고 코스닥 시장이 예, 지금 120일을 앞다가죠. 네, 다소 뭐 10개 중에 지금 9개가 빠지는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변동이 크고 그동안에 제일 잘 나갔던 전력 기기가 네, 오늘은 큰 장중 변동성이 일어났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기준으로 20만 원 초입까지 오후에 떨어졌었죠. 그리고 지금 낙폭 축소합니다. 네, 오늘 이 현상이 나오는 거는 지수가 하단을 깨니까, 인덱스 하단을 깨다 보니까 이제 많이 터진 놈도 챙겨보자 전략이 강했겠죠. 전선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 한번 뭐 대원이고 가원이고 간에 아침에 강세가 나온 다음에 단기 고점을 먹고 이렇게 변동이 나오는 거는 일단 인덱스가 불안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좀더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는 차익 매도가 우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보시고 반도체 쪽은 매우 지금 오늘 움츠러들었습니다. 진짜 재료가 강력하지 않으면 오늘은 다소는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지수 저점 위협하는 데서는 경계감이 나오겠죠.
삼성전자가 7만 9천 원대 주고 지금 8만 원이지만은, 예, 7만 9천 원이 아니면 좀더 위협하는 7만 8천 원이냐. 요거를 아마 가늠을 이번 조정에서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삼성전자 7만 8천 원 선까지 내려올 경우는 지수 바닥에 근접할 수 있다는 거. 네,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시오. 일단은 뭐 재료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도, 오늘 뭐 강세형은 정말 소수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예, TSB, 측정 장비죠. 네, 측정 장비 납품했다는 테스가 오늘 아침에 6시 플러스권 유지되고 있고, 가치의 재발견, 그 다음에 2000공 방식의 유리기판 구멍 뚫어내는 필옵틱스. 네, 아마 25,000원까지 빠진 다음에, 지금 투경 구간이지만은 일단 반발이 붙는 모습. 네, 이게 오늘 뭐 반도체 중에 특화된 모습이고, 나머지는 잘 나갔거나 안 빠진 종목도 오늘은 좀 빼고 갑니다. 네, 한미 반도체도 장중 13만 원대 후반에 한번 터치했고요. 이오 테크닉스도 예, 25만 원을 깨고 24만 원대 내려왔어요. 불확실성이 없으면 바닥이라 말하겠는데, 불확실성이 잔존할 경우는 반등적으로 다시 빠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강공 플레이로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은 예, 지난주 상한가 들어갔던 네, 오늘 SP 소프트가 마이너스 장중에 네, 한 10%대 정도의 강세 반응이 있었죠. 마이너스 그 가격 대비. 예, 오늘 요게 특징이고, 방산도 이제 중동 불안 문제에 연동되는데, 오늘 아침에 플러스는 났습니다만은 다수는 혼절입니다. 이건 보니까 이제 한화 에어로스만 빨간불을 켜는 거는, 네, 이거는 뭐 요번에 그 기업 분할 이슈 다음에 일단 가치 투자 자금도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이스라엘이 하루 저녁에 미사일 300개 정도 날라오는 거, 네, 드론 포함, 방하는데 금액으로 한 1조 8천억에서 한 2조 늘었다죠, 하루 저녁에. 네, 다시 채워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형 무기, 뭐, 천궁이라든지, 넥스원에 지금 미사일 격추하는 탄도미사일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오늘은 뭐, 좋아도 프로그램 메모리 세게 나왔을 거예요. 선물이 약하니까 프로그램 메모리 나왔다. 근데 뭐, 이건 뭐 테마죠. 네, 뭐, 개별 종목, 뭐, 스펙 보이는 것도 오늘, 뭐, 방산도 테마라고 봐야죠. 테마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세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대감이죠. 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동차는 지금으로서는 뭐, 최고 안정적인 자산이에요. 네, 지금도 현대차가 플러스 강보합에 기아차도 지금 보니까 11만 5천 원 선 전후까지 오늘 장중 수화를 이겨내죠. 자동차는 지금 삼성전자 약세 조정에 오히려 대안이고 환율 수혜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적주로 가는 건데, 어제 이야기했던 그 모멘텀도 있는데, 이제 자동차는, 다른 변수만 없다면 올라가는데, 공급망 리스크가 만일에 중동에서 발발할 경우에는, 이것도 또한 자동차도 조정의 사유가 될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의 변수로 남겨졌다는 거. 네, 이거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뭐 지금 10개 중에 9개가 빠지는 장이 돼버렸는데 얼마만큼 하락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느냐가 사실 관건이죠. 네, 지금 보니까 어제까지 양호한 강세 나왔던 하나오션도 매물 소화는 하되 잘 견뎌내는 것이 좋은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노출되기보다는. 네, 이런 부분이고, 끝으로 오늘 이제 발생된 하나의 이슈는 채권 금리가 치고 나가자 예, 고금리 체제로 또 다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금리 강세에 네, 수혜주가 나오죠. 소형주에서 나옵니다. 이런 제주은행이 네, 채권금리 강세의 수혜주로 네, 오늘 뭐 수급이 강하게 붙었다는 거. 이외에는 뭐 다수는 조정 속에서 오후장에 좀 낙폭을 좀 좁혀주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오늘 뭐 시장의 특징이고 흐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 부담감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가운데서 좀 소형주에서 은행주, 방산주 움직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주도주 가운데서는 일부 또 강했었던 전선주 등의 조정 오늘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어디쯤에서 저점에 대한 시그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환율, 이스라엘, 미국 국채, 삼성전자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2600을 위협하는 순간이고, 적당하게 중동발 리스크를 받고 얼추 왔냐라고 투자자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또 다른 이제 확전에 대한 경계감이 발생되었고, 이 과정에서 물가, 금리, 환율, 예, 네, 결국에는 삼고가 오면서 장을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지금 하락이 진행되고 상당 수준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은 현재로서는 이제 주식을 보유한 분들은 이거 지키는 것이 정답이고 현금을 마련한 분들은 환율이 1,400을 위협하고 치고 나간다든지 이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가 2,600을 위협해가지고 뭐 2,500대 잠깐 내려온다든지 요것은 리스크로 보시면 안 되고 또한번 좋은 주식 기회로 현금 보유자들은 생각을 하세요. 다만 지금 이스라엘이 뭐 당장 뭐 내일 새벽에 뭐 행동을 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안도하면서 상승 반등이 중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군사적 행동을 바로 펼치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좋은 주식 분들 보유자들은 현금 조율은 좀 해놓으시고 사건이 발발할 때 그때가 타점 잡는 중요한 제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는 단기 조절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처럼 지수 하단 깨고 뭐 환율 이러면은 종목이 완전히 위축돼 버리고 저점 하단을 위협하는 변동성이 크죠. 네, 이런 구간에서 좀더 하락 여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남은 겁니다. 남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단기 전략을 참고 좀 하시고 현금을 비축하고 있는 분들은 바로 쏠 필요가 없고 특히 이 이스라엘 이란 문제가 완전히 뭐 소진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요 사이는 여전히 지금 뭐 시장이 완전히 불안정할 때는 트레이딩은 가능합니다. 트레이딩은 지금 살아있는 이슈가 있는 쪽은 가능하다는 건데 다만 여기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분할해서 사 모으는 전략이냐 매매를 할 거냐 이거 구분하셔야 되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반응 강하고 현금 조절했다가 또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투자를 하실 분들은 2,600을 위협하는 순간은 또 한번 올려다보기 전에 한번 4월에 한번 기회를 한번 제대로 주고 가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네, 그리고 조금 제가 환율 아까 약이 변수 약했죠. 아마 오늘은 환율이 좀 밀릴 겁니다. 고점 대비는 밀리는데 또 19일 현대차와 삼성전자 배당금 합치면 4조 6천억이 넘어요. 5조 원 육박하죠. 요것도 환전 수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또 환율이 불안하다 해가지고 뒤늦게 뭐 리스크 관리하고 늦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매일 말씀드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하락을 견조하게 견뎌주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견고한 쪽에서 시세는 약세장에 좀더 나오지 않겠냐. 반도체는 지금 뭐 평양 종목보다는 뭔가 이슈가 조금 전달된 그런 주가들이 빠지면은 반발이 빨리 붙을 수 있다는 거. 이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슈라고 한다면 어떤 쪽일까요? 기존의 주도주를 설명해 주셨던 그런 쪽일까요? AI 반도체는 이슈가 이제 달려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게 있는데, 달리고는 지금 최근에 뭐 붙은 유리기판 이슈. 그 다음에 지금 뭐 새롭게 낸드 관련주가 HBM으로 지금 전환되는 이슈. 이렇게 반도체 날개가 달린 게 좋죠. 근데 오늘은 그런 건데 내일 되면 또 달라질 거예요. 또뭐 갑자기 또 디자인 하우스 이슈도 나올 수 있고, 네, 지금 장착되고 오늘 약세장에서 보합을 회복시킨 종목들 있죠. 그런 쪽에서 거래가 형성이, 하락이 나오면은 반발이 빠를 거다는 거. 네, 이걸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의 원화 약세에 있어서는 또 외국인의 그 배당금 환전 수요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일에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규모가 크게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환율, 일단 추가적인 약세가 나타나더라도 이게 또 정점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엇박자를 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확한 지수의 저점은 중동 우려 2차전 발발, 그게 이제 본격화가 될지 아니면은 또 예상밖에 또한발 뒤로 물러서는 움직임이 나올지 거기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위기의 어떤 정점 순간에 지수의 저점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